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ET는 지구인 친구들하고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은 터져버리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대 원숭이로 변한 손오공을 막으려고 무천도사가 달을 터뜨려버린 거죠. 자, 이렇게 지구 옆에 있던 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달이 사라진 지구엔 어떤 일이 들이닥칠까? 달은 사실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모조리 멸망할 거라고 예측하죠. 도대체 달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달 하나 없어진다고 지구에 이런 대재앙이 온다고 하는 걸까? 달은 지구의 자전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물을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지구의 자전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없어지게 된다면 지구의 자전속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자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이 없는 지구의 자전 시간은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지구의 하루는 앞으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의 주기가 빨라진 지구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천체들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기장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다이나모 이론은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의 회전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는데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외핵의 회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즉, 지구의 자기장이 강해지게 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치명적인 우주 방사능이나 태양풍을 차단하는 에너지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되면 태양 에너지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이 차단하게 될 겁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닿는 에너지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구 최초의 생명체로 꼽히는 남조류나 각종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들의 광합성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부족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들의 산소 공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 지구의 대기는 산소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지구의 대기 비율 자체가 똥망이 되는 거죠. 지구 자전 속도의 변화의 영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빠른 자전 속도로 인해 대기권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급의 폭풍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루 10시간의 자전 속도를 가진 목성의 대기가 실제 사례죠. 목성의 폭풍과 제트기류는 아마추어용 천체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하루가 8시간으로 변한다면 시속 300km 정도의 바람은 흔한 일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사라가 최대 풍속 시속 130km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시속 300km짜리 폭풍의 파괴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지구의 조석간만 현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달입니다. 당연히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밀물 썰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메인대 천문학 교수 닐 코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 역시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지만 달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조수간만의 차가 지금보다 30% 이하로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력 발전도 불가능해지고 갯벌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채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요. 햇빛이 지구에 넓게 퍼져서 지구의 기온이 비교적 좁은 범위 안으로 유지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5억 년 전 거대한 천체 충돌로 인해서 달이 형성됐다고 주장하는 대충돌 이론. 대충돌 이론은 이 당시의 충돌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고 그 이후에는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인력이 지구 자전축의 각도를 23.5도로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고정시키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마크 리차드슨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달이 없다면 지구는 목성처럼 됐을 것이다. 목성의 자전축은 적게는 15도에서 많게는 80도가량 틀어진다. 자, 이렇게 안전핀 역할을 하는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바뀌어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살짝 더 기울어진다거나 갑자기 똑바로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마치 쓰러지기 직전의 팽이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구의 기후도 급격하게 변하겠죠. 따뜻하던 적도 지방에 갑자기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있던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모조리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상의 환경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한다면 생물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모조리 멸망하고 말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막에 사는 낙타를 갑자기 남극 같은 혹한에 두거나 북극곰 한 마리를 갑자기 사막에 떨궈 놓는다. 결과는 뻔하죠.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꽃도 피지 못할 거고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엔 벌레들도 다 죽고 벌레 먹는 새도 죽고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조리 죽을 겁니다. 회전하는 물체, 회전력이 작용할 때 물체는 평온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흔들리면서 돌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세차 운동이라는 건데요. 지구 역시도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 세차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구는 과거에 자전축을 기준으로 2도가량 진동한 적이 있었고 이 당시의 영향으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60도 폭으로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 이때 역시 화성엔 혹독한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이 영향으로 모조리 멸종했겠죠. 그런데 과거의 지구 자전축은 2도밖에 안 변했는데 화성은 어째서 60도나 틀어졌을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성의 위성은 세차 운동을 막을 정도로 인력이 강하지 않았다. 반면에 달의 중력은 지구의 진동을 잡아줄 정도로 그 힘이 충분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자크라스카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달이 없어지게 된다면 지구는 불안정하게 회전하면서 요동치고 지구에 비치는 태양광 각도가 바뀌어서 극지방의 얼음은 모조리 녹게 될 거다. 그 영향으로 해수면은 수십 미터까지 높아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거대한 재난이 닥칠 것이다. 이 현상은 천년 이상 동안 지속될 거다. 우주 탐사선이 촬영한 달의 뒷면에는 커다란 크레이터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모두 달과 소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도 지구하고 마찬가지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들을 잡아당깁니다. 덕분에 지구로 향하던 소행성 다수는 달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달은 자연이 만들어낸 지구 지킴이, 소행성 배리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달이 사라져버린다면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의 양 자체가 상당히 늘게 될 겁니다. 물론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지더라도 대기권 때문에 모조리 불타서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구가 운석 때문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달이 사라지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자전이 빨라지고 대기 구성이 엉망이 되고 태풍과 지진, 해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자전축이 변하고 남극은 녹아내리고 해수면 상승에 밀물 썰물이 사라지고 지구의 운석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월대 보름이 없으니까 오곡밥도 못 먹고 부럼도 못 먹고 토끼가 만들어주는 찰떡도 못 먹는다. 그렇게 지구 생명체는 모조리 멸망한다. 무천도산은 지구인들을 멸망시킨 개객기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